저번화에서 정인은 처음으로 지호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그런 지호와 정인은 라면과 시의 조합을 로맨틱하게 자아낸다. 반면 직장 상사인 기석으로 인해 현수의 입장은 곤란하게 되고 정인의 엄마 형선은 서인의 일로 인해 사위 시훈을 찾아가게 되는데 주말에 뭐 하셨어요? 뭐 이것저것 했지. 천천히 오래니까 앉아. 참 많은 자유가 담긴 말이네요. 넌 회사 나온 게 더 좋지. 아이 차마 제 입으로. 앉으시라고. 날씨가 너무 좋아. 응? 아 근데 진짜 결혼 언제 하세요? 뭐 지현수 주말에 뭐 했냐? 또 농구했냐? 그렇죠 뭐. 무슨 생각해요? 가끔 혼자 밥 먹고 들어오다가 상상했거든요. 햇볕이 좋은 날 좋아하는 사람하고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웃고 떠들면 좋겠다. 나한테도 그런 날이 올까? 별거 아닌데 참 해보고 싶었어요. 왜 얘기 안 했어? 아, 그 저만 그냥 따로 가가지고 가서 했어요. 원래 하는 애들 말고. 일종의 그런 거? 사소한 로망? 진짜 별거 아닌데 막상 못 해본 것들 은근 많아요. 먼저 가세요. 전 다음 걸로. 나는 비 온 뒤에 이렇게 축축하게 젖은 오래된 골목길 걸어보고 싶은데 아직 못 해봤어. 그리고 나서 맛있는 커피 마시러 가면 좋겠다. 응. 언제 같이 가요? 하는 거 봐서. 아 진짜 씨. 잠깐 회의실로 와라. 가자고만 해봐. 죽어도 안 가. 버텨보시던가. 진짜 깡패야 깡패. 뭐 대충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렇게 멋대로 판단하지 마라. 잘 나왔다. 보내줄게요. 내 개인적인 문제로 다른 일들 놓치거나 포기할 생각 전혀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키지 말라고. 자기가 되게 이쁜가 봐. 이뻐 이뻐. 아이 전 형 생각해 주느라 그랬겠지. 오히려 기분 나빠. 앞으로 하지 마. 됐어 싫어 괜찮다 하지 말고 무조건 좋아하라고 해요? 들어보. 그냥 하라고. 진짜 깡패네. 특히 유지호하고 부딪힐 자리 절대 안 피해. 무슨 뜻인지 알지? 우리 은우 데리고 놀러 가요. 또 감동 먹었네. 진짜 너무 쉬워. 현수는 기석으로 인해 점점 회사 생활이 힘들어지게 되고 반면 정인과 지호는 사랑의 꿀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된다. 한편 형선은 사위 시훈이 일하는 치과를 찾아가게 되는데 원장님 계세요? 어떻게 오셨는데요? 장모예요. 아 잠시만요. 아니 아니요 저 안에 있으면 됐어요. 매번 은행 안 가도 되겠다 야. 야 언제 돈을 아 이거 지난번에 술 그 분위기있어 여기 한잔하기 딱 좋겠다. 할래요? 술도 있어요? 아마도 오 잠시만요. 야 다음부터 미리 얘기해. 안주도 챙겨 놓을 테니까.
아이, 무슨. 어, 성모님. 아니, 웬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어디 뭐 아프신 데 있으세요? 아니, 제가 진료를 좀. 왜 또 기자가 실실 웃고 있어? 아니야. 어? 아빠, 전화. 어? 이정이. 어. 성모님. 신고해. 내가 해줄까? 선생님! 어, 은우야, 잘 있었어? 한 번만 더 서인이 털꽃이라도 건드리는 날에는 넌 내 손에 죽어. 선생님, 우리 집에 놀러와요. 어? 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 웃어! 아빠가 선생님 오지 말래. 아니, 아빠가 장난친 거야. 진짜인 줄 알잖아요.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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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응. 유치원에서요. 바람개비 만들었어요. 자신이 딸에게 손찌검 한 사실을 알게 된 형선은 그만 분노를 일으키고 만다. 와, 바람개비? 바람개비 왜 두 개 만들었어, 은희야? 너 같은 우리 자식한테 내 새끼를 맡긴 게 부끄러워서 이 정도로 끝나는 줄 알아. 하나는 내 거고 하나는? 아니, 아빠 거지? 선생님 줄 거지? 선생님. 와, 이번에 진짜 배신이다. 은우야, 다음에 나올 때 바람개비 꼭 갖고 와서 선생님 줘. 네. 아, 아. 은우야, 선생님 동생 보여줄까? 응. 동생 어디 있어요? 짠. 안녕. 너 너무 귀엽다. 우와, 동생이 되게 크다. 어쩌면 같은 시각 자식의 행복과 오친의 슬픔이 대비되는 것 같다. 야, 좀 뒤로 가. 안녕. 마음이 떠돌아다니면 행복하지가 않다고 한다. 마음이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한결같은 뜻을 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필요한 방해 자극을 무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한다. 어쩌면 지호와 정희는 점점 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서로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